자, 현 시각이 10시 54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나면 설 연휴인데요.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발의 방향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들었죠. 오늘 특히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저 PBR주가 올라가면서 고 PR 종목이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데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안정성 말고 수익성, 특히 미래 성장성 보호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 종목군들, 고파라고 해서 두드려 맞았던 종목군단들이 결국은 위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종목군들 같이 어우러져서 동반해서 위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영향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700달러 돌파했습니다. 이미 500달러 돌파하게 되면은 얘는 어나더 레벨에 간다. 또 엔비디아가 퍼펙트 패트 들어가 있다 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린 바가 있었죠. 결국 그러한 과정들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참 여러분께는 뭐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도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 좀 보시면 인증샷 이제 오늘 500달러를 돌파했다고 인샷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7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그죠? 여기 여기 보시면 그죠? 여보 아이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이디어가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제 막 오늘 올리는 중이거든요. 이제 오늘 돌파 갖고 이분들 여기 뭐 이제 뭐 여기 색깔과 사방님 뭐 이런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도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다는 거죠. 그냥 이게 정상적인 거야. 노멀한 거죠. 그죠? 얘들이 주가 흐르면서 참 진짜 대단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얘가 계속해서 막 페이지 수가 넘어갈 겁니다. 거의 한 뭐 10페이지 정도까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침서부터 얘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이 부분이 나머지 주변 진역 종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면서 주변 종목군들이 같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설 연휴를 앞둔 상태 속에서 그래서 보면은 두드려 맞았던 거 HPSP 이런 것들 그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모양이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이것도 다 두드려 맞았던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절대 그냥 끝나지 않는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퀄리타스 반도체 QRT 아 이것도 참 좋은 주식입니다. QRT도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텔레칩스 함유반도체 함유반도체 벌써 이거 뭐 엄청나게 상승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주가 흐름 자체를 보시면 그죠? 이들 종목군단들 그 외에 이제 오늘도 보면 CJ E&M 이런 것들 파워로직스 QRT 이제 오늘도 주고 있고 함유반도체 그 다음에 뭐 TSE 그 다음에 PSK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주 화려한 외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발의 방향의 위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고점 때 갔을 때는 거긴 약간 물량 소화 과정도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엔비디아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종목군 중에서 마이너스 3% 이내에 조정하는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속 우리가 종목 명단을 꼭 갖고 싶죠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명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주가의 흐름은 엔비디아 효과가 제대로 박히고 있다. 진짜 500달러 돌파가 엊그제 같은데 그 다음에 스파이드요. SPY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을 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불을 당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은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할 때는 이쪽을 보시면 우리가 버너 람바링 하는 거 말씀드렸죠. 저번 오늘 회원님들은 이제 이거 람바링 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지금 얘가 지금 오는 게 이게 1번이거든요.
60쌍바닥에 1번이네요. 이 60쌍바닥 2번이거든요. 2번 플러스 1번이네요. 4대급 등유주. 다만 시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오늘 빨간 영역이었으면서 여전히 주가가 들어준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길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발의 방향. 그러니까 매월 월간 단위 발의 방향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지금 주가가 발의 방향이었으니까 이까지 지총 고충 가면 부담스럽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 들어주는 모습을 주고 있고 엔비디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또 위에서부터 많이 빠졌던 이런 우리가 소위 저 PBR 종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두드맞았던 종목군들이 역시 미래 성장성 담고 올라간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 좀 비탄력 종목 좀 정리하시고요. 다시 또 밑으로 갈 때 탄력주를 공략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계속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엔비디아 땡큐, 엔비디아 땡큐입니다. 오늘 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단들이 또 올라가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금리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골드락스에 대한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죠.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은 찬물 더물 합. 결국은 금리는 내린 것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경기의 회복, 경기가 꾸준하게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높아진다고 했는데도 미국에서 빅테크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멋진 투자하십시오. 돈이 일하게 하라. 진짜 엔비디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